어떠세요? 전쟁 책임을 묻겠다. 예. 그럴만하네요. 예, 전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지만은 연합국은 특히 포로 학대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의 종류는 포로 학대 외에도 주민 학살, 성폭력, 도시 파괴 등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국은 유독 일본군에 의한 연합군 포로 학대 이것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강한 분노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포로 학대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이 재판을 받아들였을까요? 먼저 목소리를 낸 건 중국이었습니다. 연합국의 일원이었으니까요. 중국은 일본이 중국 영토에서 저지른 무차별한 학살로 큰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때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 전범 재판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강대국에 의한 논리로 그 기준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도 사실 피해가 되게 컸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이 전쟁범죄 처벌은 어떻게 됐어요? 예. 한국의 피해 문제는 완전히 전범 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 이유는 당시 도쿄 재판을 주도한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의 피해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이용당했는데. 많이 궁금하시죠? 네. 예. 여기서 한번 미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자. 연합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전쟁 범죄를 추궁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고요? 네. 이 형 봐. 지원 씨 해보시죠. 아, 형 언제부터 형 이런 문제가 더 쉬웠다고. 맞춰도 돼요? 오케이, 먼저... 진행시켜. 네. 은지원 씨. 예. 아, 자기네들도 식민지를 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했으니까. 정답. 이거는 아니 누가 못 맞춰서 지금 안 맞춥니까? 아니 조금 더 빌드업을 좀 재밌게 좀 짜. 미니 퀴즈에 저는 힘 안 빼요. 이런 거는 빨리빨리 맞춰줘야 우리가 잘 배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 등이 속한 연합국은 당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으니 일본에게 식민지에 대한 범죄를 적용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아, 내가 똥 묻은 게 있어서. 그렇지.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연합국은 당시 식민지 지배를 당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유라고 판단했고 우리나라는 전쟁 피해에 대해 일본에게 추궁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아,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는 무시된 채 포츠담 회담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회담이 있고 얼마 후 연합국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유했지만 일본은 거부했었죠. 그러던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결국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게 됩니다. 진화 대국 政府をして米英使徒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ており耐え難きを耐え忍び難きを忍び持って万世のために耐久を開かんとほす。 그러니까 이 포로의 인권에 대한 이슈가 전면에서 등장하게 된 거네요. 예예. 예. 그래서 태평양 전쟁 중 발생한 포로 학대에 있어서 도저히 됐기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학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는 거죠? 예, 예. 연합국의 포로 희생자가 많았던 것도 문제였지만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전쟁 범죄가 좀 밝혀진 것도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일본 본토에서 남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치지마 섬이었는데요. 이 섬은 일본 본토를 연결해주는 중간 보급로이자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섬에는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치지마 섬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에 대항하던 일본군이 미군을 향해 폭격을 퍼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군의 폭격기가 격추되면서 비행하던 미군들이 죽거나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 미군 중위는 간신히 탈출해서 미군에게 구조가 되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였어요. 아, 진짜요? 예. 조종사였어요? 부시가 거기서 구출됐던 예, 구출됐죠. 아빠 부시죠? 예, 아빠 부시. 예. 하지만 포로가 된 미 해군 조종사 8명은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상황은 이때부터 시작되게 돼요. 포로를 잡은 일본군은 군 내부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연회까지 열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일본군 중장이 부하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주가 부족하니 처형한 미군의 내장을 가져와라 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한 거죠. 안주가 부족해서 인육을 예. 미군 인육을? 네. 예, 내장을 처형한 미군의 내장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농담스럽게 했다는 거죠? 아니 진지했습니다.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지만 상명하복이 절대시되던 일본군은 상사가 전쟁의식에 고취되어 한 행동에 동조했고 죽은 미군 포로들의 몸에서 손발과 내장을 척출해서 뭐 인육을 먹었다라고 해요. 도쿄 재판의 모순 두 번째는 생체 실험을 주도한 731 부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루타 731 부대 예, 그 731 부대가 전범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731 부대는 중국 하얼빈에서 민간인 생체 실험을 주도하며 생화학과 세균 병기를 사용한 연구에 집착을 하는데요. 중국인, 조선인, 러시아인 등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지휘하게 됩니다. 각종 전염병으로 감염시키거나 강제 임신, 산채로 사람을 부검하는 등 극악한 실험을 자행하게 되죠. 오, 산채로 어떻게? 특히 인간의 탈을 쓴 악마로 불리는 731 부대의 부대장 이시시로. 아, 사진 많이 봤어요. 의학 박사이자 미생물학자인 이시시로는 세균전 마니아였어요. 교수님 저희가 마루타라고 알고 있는 실험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 개봉됐을 때 저 너무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네. 인체 실험을 좀 이렇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마루타 즉 통나무처럼 보인다고 해서 아, 그 통나무란 뜻이 네, 그렇게 불렀는데 이시시로에게 인간은 그저 실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약간 사이코패스 느낌. 이후 일본의 한 대학 교수에 의해서 밝혀진 731 부대의 인체 실험 방법은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건강한 인간에게 병원체를 보유한 진드기를 빠넣어 만든 식염 수유제를 주사해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시킨다. 발병으로부터 5일 이내에 산 사람으로부터 내장을 적출, 병원체가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결국은 산채로 해부한다. 예, 731 부대의 인체 실험에는 아이들도 큰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콜레라균이 묻은 사탕을 나눠주고 병에 대해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들, 단 3일 된 신생아까지 실험 대상으로 여겼는데요. 731 부대가 심혈 기울여 연구했던 것이 바로 이 동상 실험. 손을 얼음물에 이렇게 담근 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시시로는 동상 실험을 통해서 동상에 걸린 일본군 병사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해동 온도를 알아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는 동상 실험으로 수많은 신생아의 목숨을 이제 앗아가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끔찍하다. 와. 크리스 씨, 이시시로의 만행에 대해서 또 들어본 게 있어요? 탄저균 폭탄 실험도 했었어요. 그 탄저균의 전파 속도랑 파급력을 조사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말뚝에 묶어가지고 고정시킨 다음에
탄저균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결국 다 탄저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또 731 부대의 비밀을 숨기려고 인체 실험 대상자들 전원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명백한 전범이었던 그는 어째서 도쿄 재판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인체 실험 정보를 얻기 위해 이시시로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맥아더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전화를 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재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시시로와 731 부대 관계자들을 전범으로 재판에 나오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얘기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남김없이 입수하세요. 왜? 그 실험 자료를 넘겨달라고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731 부대의 연구 자료가 미국의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맥아더는 미국의 연구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시시로를 범범 재판에서 아예 제외시켰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뭐 재판에 안 서고 이 사람 뭐 어떻게 됐어요? 예, 미국은 연구 자료를 넘기기로 한 이시시로에게 약 25만 엔을 대가로 지불했어요. 뭐요? 돈을 줬다고요? 예, 당시 공무원의 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줬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시시로를 첨단 시설이 갖춰진 미국 육군 기지로 데려가 세균 무기 개발을 하는 실험소에 고문으로 삼기도 했어. 와. 이후 그의 자취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부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서 병원까지 개업하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731 부대원들도 의학 관련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너무 화가 난다. 예, 결국 미국의 이익 앞에 731 부대원들은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대가로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 범죄에 대한 혐의를 벗은 인물 중에는 훗날 일본 정계에서 거물로 성장한 정치인도 있게 됩니다. 어?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로 알려진 기시 노부스케였어요. 아... 도쿄 재판을 앞두고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된 그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이 이 도쿄 재판의 세 번째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이후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의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지책에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 731 부대장 이시시로의 직속 상관이자 후원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731 부대의 인체 실험이나 생물학 개발은 기시 노부스케의 지시와 허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 재판이 진행되는 2년 6개월 동안 형무소에 체포되어 있었던 기시 노부스케의 조사는 웬일인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전범 7명이 처형된 그 다음 날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서 다시 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 침략 전쟁에 영향을 미친 그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었던 걸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시 노부스케의 석방 이유는 그가 전쟁을 주도한 일본 지도자의 회의, 대본영 정부 연락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 패전을 예감하고 도조 히데키에게 전쟁을 끝냅시다 라고 하는 종결을 주장했었던 것이 정상 참작된 점도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럼 저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풀려난 거네요. 과연 그럴까요?
명분이 지금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막아달라고 했다고 하고 끝내달라고 했다고 하고. 기시노브스케가 석방된 이유는 사실 미국의 입김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야? 당시 네. 일본 총리가 바뀌는 시기였는데 주일 미국 대사는 키시노브스케를 친미적으로 활용할 만한 인물이라고 윗선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봐 또 정치적으로.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결국 키시노브스케는 1957년 제56대 일본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다져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다쿠야 씨 혹시 또 전범 면제를 받은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까? 아, 네. 한 명 더 있는데요. 네. 이제 극우파였고 이제 극우파. 지식인으로 활동을 했던 오카와 슈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침략 전쟁을 주장하면서 소동적인 책을 냈었고 만주국을 세우기 위한 음모 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A급 전범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토조 히데키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토조 히데키가 있네. 네. 그런데 재판 초기에 풀려났어요. 왜? 맨발로 왔네. 되게 특이하게 왔어요. 잠옷에다가 토조 히데키의 머리를 갑자기 때리는 돌발 행동을 하면서 네? 우와. 저 영상이에요? 네. 장면 봤어요. 웃고 있어. 정신병으로 맞아요. 돌발 행동을 보여주면서 이제 정신 이상으로 거기서 풀려나면서 이제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됐거든요. 네. 그러고 사형을 면하게 되었어요. 약간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 얘기도 있어요. 예. 네. 그죠. 교수님, 이 미국이 개입을 해서 전쟁 학살자들이 재판장에 서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소가 된 A급 전범들의 처리는 제대로 됐어요? 도쿄 재판의 또 다른 모순은 기소된 A급 전범들조차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28명 중에 풀려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 1948년 11월 도쿄 재판에서는 A급 전범으로 기소된 28명 중에서 감옥에서 이제 병사한 두 명과 정신 이상으로 기소가 취소된 오카 슈메를 제외한 25명의 A급 전범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중 16명은 종신형을 받았고요. 두 명은 각각 20년형과 7년형을 받게 되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건 단 7명뿐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그런데 놀랍게도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직에 오르고 1년이 좀 지난 1958년 4월 종신형을 선고받은 A급 전범 전원이 감형되는 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왜 감형이 되고 뭐야?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잠깐 전원이 왜 감형이 되지? 그냥 말이 안 돼요. 바로 도쿄 재판 전후 동아시아 지역에 찾아온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립하게 된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동맹을 구축해서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때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동맹국으로 정한 미국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전범. 맞습니다. 바로 일본이 국제적인 전범 국가라는 거였죠. 네. 미국은 일본이 국제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힘을 보태려면 경제를 부흥시키고 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주둔하던 연합군 총사령부는 점령 통치를 끝내고 일본의 주권을 이제 돌려주게 되죠.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전범들도 이때 모두 사면되게 되는 거예요.